부산 문현동 지하에 일제 어뢰 공장이 존재하는 증거 11가지. 2018년 7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김일선의 시사적중 시작합니다. 오늘 정충선 선생님 모시고 오늘 제목대로 그 지하에 과연 어뢰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제시하는 우리 정 선생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 아주 양복과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 아이, 맨땅불 신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이태리 신사같이 멋지십니다. 예, 옷이 이태리 옷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제목대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과연 그 부산 문현동 119-1번지 그 지하에 어뢰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정생님의 증언이 사실이냐 아니면 백준훈의 그 증언이 사실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에 이제 그 백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그 기자회견에 안타깝게도 우리 선구좌 방송이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우파 태극기 미디어로 알고 있었는데, 백준웅을 옹호하고 우리 정충조 선생님을 비난하는 그런 그 글을 올린 걸 저희가 이제 누군가가 캡처를 떠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봤는데 우리 선구좌 방송 측에서 이렇게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우리 정 선생님이 사실에 없는, 즉 부산 문현동 119-1번 지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제 어뢰 공장이 없는데 속된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실무근의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백준우미 정도가 얘기하는 건 본인이 범죄자니까 한다고 치더라도, 선구자 방송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알기로는 태극기 미디어, 우파 미디어인데, 이분이 어찌된 영문인지 부산 문현동 지하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 정생님만큼 이 문현동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전문성도 없는 선구자 방송이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보는데, 오늘 이 부산 문현동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 실체를 알고 계신 전문가이신 정세님께서 왜 부산 문현동 지하에 그 일제시대 때 지은 어뢰 공장이 있는지 아주 객관적인,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나열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세님께서 한번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사이사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드리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의뢰 공장이 없다고 할것 같으면은 없는 것을 제가 있다고 지금까지 뭐몇 번인 거는 모르겠는데 약 30여 차례 그 방송에 TV 방송에 아니 태평 방송에 했다면은 그 김일성 교수도 늑 빠진 사람이고 또 미국까지 태평양까지 건너와서 또저 역시도 그 정신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미친 놈이 의뢰 공장도 없으면서 있다고 우겨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해가지고 제가 얻을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아 제가 없는 걸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반대 급부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건데 목적이 있어야 그 거짓말을 할 것인데 그 목적이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면은 그 이익을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사 가지고 적군을 만들고 백준음이 같이 무서운 그 도굴단의 두목을 사이코패스라고 했고 악마라고 했고 또 도굴단의 두목이라고 했고 또 수십 명의 도굴단이 있고 또 근영애가 있고 서경석이가 있고 노무현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문재인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한이 저거 아버지 저 뭐이가 그 이름이 뭡니까 이 상업이가 이상. 상업이가 있고 국회의장 문희재가 있고 아 문희상이가 있고 문희재가 있고 중국에 도망간 박주탁이 그 공장 수산기계 유아공사 체린 그 수십 명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이거 거짓말을 해가지고 적군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이익을 취득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16년 동안 일구월심 오로지 하나 자나 깨나 밥을 먹을 때나 어디 저 걸어갈 때나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문현동의 진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온 만천하에 공개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아이고 거기서 그런 일이 과연 있었구나, 이거 정말 이거 참 굉장한 일이네 하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평 TV에 그 젊은 그 김 교수를 만나가지고 김 교수만이 오로지 진실을 그 이해하더라고요. 저를 한 6달, 7달 동안 테스팅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제 말이 앞뒤 전후 좌우가 질서가 정연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분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까지 온 것인데, 미국까지 와서도 의뢰 공장이 맞다 틀리다 하고 또 도굴단들은 아니다, 그 정충재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 이거 부득이 오늘은 그 속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판단해 주시고, 쟤들은 그 돈이 많아요. 그 도굴된 금을 전부 처분해 가지고 삐까뻔쩍 해 가지고 돈의 위력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돈이면 다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달콤한 사탕을 당근을 좀 주고 매수를 하니까 이 사냥개들이 전부 꼬리를 흔들면서 그 막 물났고 달게 드는 그런 형국인데, 자관 뭐 그거는 별로 제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고 또 그게 관한 그 증거를 다 제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엊그제 그 땅을 산 여자 김홍랑, 그 다음에 땅을 사게 해가지고 도구를 했지요. 거기는 의뢰공장이 아니다고 정충제를 막 공격하고 잡아 이어놓고 나서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저 말이 난 김에 그 생각이 나네요. 김성태하고 그 다음에 아까 탁종수하고 그 다음에 최상훈이하고 백준음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외에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24명인가 뭐 25명 도굴단들이, 그 적시된 도굴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가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또 뭐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인데 단 하나 공통된 점이 있어요. 지금 십몇 년, 16년 동안 똘똘 뭉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두목 백준음의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그 매개체가 접착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문현동의 급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들통나면은 그 애들은 다 죽습니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다가 범죄단체를 만들었으니까, 이 징역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받을 것 같으면 3년 받습니다. 인생 종치입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극구, 자기네들이 가진 그 달콤한 기득권이 다 날라가 버릴 테니까, 지금 결사적으로 이제, 발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저 뭐니까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설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 관계상 뭐 이거 일일이 이걸 갖다가 그 자료를 갖다가 제시하려면 끝도 간도 없이 날밤을 새야도 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한 12가지, 11가지, 1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미루어 짐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길게 안 하고 조금 간단 명료하게 할까 합니다. 첫째, 2002년 3월 2일 날 문현동 1219-1번지에 꿈에서도 소원하던 구멍을 하나 뚫게 되었습니다. 수직구. 그 수직구를
그 규모가 직경이 60cm고 바위 안반청 16m를 뚫어서 지하에 숨어 있는 일제 의뢰공장의 한 가닥을 뚫을 목적으로 그 기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굴착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그 완성을 했는데 오후 한 5시쯤에 그 밑에 지하에 숨어 있던 수평굴이 지상으로 붙어서 연결되자 분수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치솟아 올랐는데 그거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아무도 그걸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없었다고 아니 그걸 공격을 하는데 제가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 없고 그 뒤에 산 뒤에 저 대각선 쪽에 산 뒤에서 쌍안경을 가지고 그 강경을 일일이 보면서 저희 충직했던 조수 삼천분홈 그 소도동농 같은 50년생 김성태에게 전화로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대로 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제가 그 장소에 현장에 없었다고 내 대신에 그 새끼가 그 장소에서 그 진두지휘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없는 것이 그게 무슨 약점이 됩니까? 그 뒤에 내가 산 위에서 쌍안경을 갖고 다 내려다보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분출되는 광경을 봤는데 물이 엊그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하 16m부터 지상까지 16m 그 다음에 지상으로 17m 높이로 그러니까 합계 33m 높이로 약 3시간 반을 뿜었다는 거. 그 사진도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그 소도동놈 그놈이 그 사진을 찍는 게 그놈이 취미가 사진 찍는 거예요. 그놈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백주놈이 가방에서 그 분출되는 그 사진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갖다가 입수해서 책에도 전부 다 사진을 올렸죠. 그래서 이 분수대 현상이 박숭이 굴이냐 자기네들은 그 도굴단들은 박숭이 굴이라고 시종일관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숭이 굴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 분수대 현상의 그 사진입니다. 박숭이 굴은 지하 18m에 길이가 지하로 땅속으로 18m 그 다음에 땅속에서 수평으로 넓이 1.5m 그 다음에 길이 22m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굴에서는 설령 지상으로부터 연결 통로가 뚫린다고 해도 수압이 없기 때문에 물이 한 방울도 올라오지 않는다고 수자원공사 진주난강댐사무소의 신경섭이라는 대리가 그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압이 없으면 물이 분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3시간 반 동안 그 분출되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근처에 그 연결된 제가 뚫은 그 지하 16m의 수평굴 가 연결된 곳에 엄청난 저수 공간이 있고 그 저수 공간에 물이 꽉 들어차 재여져가 있다가 1945년 일본 군들이 철수하고 난 뒤로 물을 퍼내지 않으니까 물이 꽉 들어차 재여갖고 있다가 그게 구멍이 뚫리니까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뿜어서 올라가지고 나중에 저녁 한 12시쯤 돼가지고 지하 3m에서 수면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하 3m에 수면이 고정되었다는 것은 연결되었다는 곳에 있는 큰 저수공간, 즉 의뢰공장을 말합니다. 본 의뢰공장, 1공장. 그 속의 물도 똑같이 지하 3m하고 아마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물은 수평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물이 제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뢰공장 속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다 뿜어져 나오고
요쪽에 저 제가 판 수직구와 똑같이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그쪽 큰 의뢰공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 리차드 로리스가 그 기계 저 미국에서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스탠퍼드 대학 교수 10명이 그 한 그 결과가 일부 흘러나왔죠. 그때 최소한 밑바닥에서 천장까지가 17m. 그 다음에 벽과 벽 사이가 40m라 라고 했기 때문에 책에도 그렇게 써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공장이 있다는 증거가 그 바로 저 분수대 현상이다. 물이 뿜었다는 그 사실이 증명한다. 그래서 그거는 대단한 증거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저는 주장을 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그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돼야지 저 혼자만이 주장하는 증거, 그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분수대 현상이라는 그걸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관계상 그 뭐 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하약 발파로 판 굴이다. 이 굴은 제가 뚫어서 찾은 굴은 그래서 그 하약으로 판 굴이라는 증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저 인하대학교 교수 윤지선 씨라든지 그 다음에 광산협회 회장을 했던 진수웅 씨 강업기술사 마포구 도화동의 한자 엔지니어링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살아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아주 애국자셨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내가 한국 사람인데 아니 내가 선조들로 유골이 있다 하는데 내가 돈 그거 받으려고 하겠나 해서 부산까지 무료 출장을 가서 그 정의를 했습니다. 일제 의뢰공장의 한 가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의뢰공장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물검사를 하면은 그 물검사를 제가 저 정릉에 있는 키스트에 제가 여러 차례 저 박수웅이라고 하는 그분의 심부름으로 내가 그 정릉에 가면 공짜로 물을 그 당시에 검사해 주는 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뢰공장에 그 저 뭐이가 진실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박사들이 아이 그 뭐 우리 공동의 그 나라의 일인데 우리가 돈 받겠느냐 해서 저는 이제 물통에 그 물 들고 가서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18가지 중금속이 나옵니다.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원이 나옵니다. 수원 HG 화학 기호로서 HG가 수원인데 수원이 아주 무겁답니다. 비중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의뢰락하는 이 폭탄은 물 속에 날아가는 폭탄이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확하게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된다면은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무게가 없으면은 그 물의 저항 때문에 그 좀 오차가 생기면은 목표물에 명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의뢰의 맨 앞에는 무엇을 차느냐 하면은 수원 주머니를 찬답니다. 의뢰의 머리 부분에. 그래서 의뢰의 머리 부분에 수원이 수원을 차기 때문에 그 육상에서 공중을 뚫고 날아가는 폭탄에는 수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 바다에서는 의뢰만 수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원이라는 거의 맹독성인데 기체도 되고 액체도 되는데 이 수원이 그 중독돼 가지고 인부 박수웅 씨의 인부 세 사람이 그래갖고 죽을 뿐 몰사 죽음을 할 뻔했다는 말을 제가 앞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이 물 속에 그 많은 분량인데 지금 제가 기억하건대 0.05ppm이라고 내가 기억이 됩니다. 0.051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거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물을 채취해 가지고 물을 그 지하 공간 속에서 채취했다는 그 사실만 확인 인정이 되면은 그 물을 갖다가 물 검사하는 기간에 그 공인된 기간에 가서 물 검사를 해보면은 18가지 의뢰 만드는 재료 니켈, 크롬, 망강,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의뢰 만드는데 18가지 중금속이 들어간답니다. 그거는 저 장보고함이라는 그 해군의 그 잠수함
정장을 통해서 제가 다 알아냈다고 책에, 황금 백합 책에, 작전 책에 제가 기술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그 지하에 있는 지하수 중에 네. 수은 검출되는 게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인가요? 아,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예. 수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맹독성이랍니다. 가스를 마셔도 그냥 한 세 모금 마시면 즉사해 버리고 수은이 포함된 물을 마시면은 그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따이 이따이 병이라고 그 일본 동경만에 그 일본에서 그 이따이 이따이 이따이란 말을 아이야 아이야 아이고 아이야 하는 그 소리가 아마 일본말로 이따이 이따이 모아인데 그런 식으로서 아주 그냥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로운 것이 수은인데 이 수은이 검출되는 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지하수에서 검출된 예는 없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거는 물 검사하는 전문가들한테 알아봐도 제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 그게 만약에 저 한국의 그 국토 지하에서 그 수은이 나온다면은 그 뭐 사람들 다 죽지요. 그런데 부산 문현동 지하에 나오는 물은 수은이 이제 비로소 제가 공개하는데 엄청난 양이 굉장히 진한 양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뭐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공인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진상 뭐 규명위원회도 좋고 조사위원회도 좋고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그 밑에서 물 채취하면 됩니다. 물 채취해가지고 딴 데서 수돗물 받아온 그 물 말고 그쪽에서 지하에서 나왔다고 인정되는 물 받아가지고 한 통 받아가지고 5리터, 6리터 받아가지고 그 부산 쪽에 말고 저 공인된 기관에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미리 말하면 안 됩니다. 짜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봉을 해가지고 그 물을 가 뚜껑을 봉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적석에서 오대 짝짝꿍 될 틈이 없이 공인된 기관에 보내면은 한 수원이 있다 없다는 당장의 그 리트마스 시험지 같은 것을 하면은 당장에 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세한 그 의뢰 만드는 재료 18가지 수원을 포함해서 그거는 한 며칠 걸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공인된 기관에서 그 장이 그 직인을 찍어가지고 그 나오면 그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판가름 나버립니다. 의뢰 공장이다 아니다 나버립니다. 그 시비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도굴단들이 그 물 채취를 몇 번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이 시청자 여러분께 그 급소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HG 그 물검사 하는데 무슨 뭐 그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할 수 있는 그 의지만 있다면은 그 의뢰 공장이 아니라고 나타낸다면은 자기네들도 그 해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덤터기 썼다고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 물을 그 공인된 물을 갖다가 5리터 6리터만 채취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새에 당장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수홍이 판구라고 제가 2002년 3월 2일 날 그 지하 16m에서 찾아낸 구라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첫째는 방향이 틀립니다. 제가 찾은 굴은 바로 그 제가 뚫었던 데가 막장이었어요. 막장. 막장은 이 뒤쪽으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막장이고 그 바다 쪽이 막장입니다. 거기에서 옹벽 안쪽으로 산 쪽으로 바로 직각을 그 옹벽과 직각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직진합니다. 직진. 그래가지고 한 10m 가다가 갈라집니다. 직각으로 T자가 되지. T자 골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리 진행하다가 T자 형태로 갈라집니다.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갑니다. 아, 그 다음에 가다가 또 여러 가지 갈래를 치는데 그까지는 복잡하니까 그냥 오늘은 T자로 친다는 것이 백준음이의 지도에도 그 T자로 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백준음이는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유골, 그 백골, 조선인 강제 징용자 백골, 그 새 물 빼고 다 세 봤답니다. 1, 2, 3, 4, 5, 6. 그래가지고 980개라고 떠들고 다닌 것이 제한테 그게 채취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말하면은 또 복잡해서 시간이 가니까 그 정도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거 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틀립니다. 그 박숭이 굴은 하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또 하약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사용할 수 없었다는 그 증명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박숭이 그것도 남부청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아, 그 찾을 때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김무성의 보좌관 강아무개 그 보좌관님은 국회의원 그 국회의 그 보좌관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강 씨입니다.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저한테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지역구인 남부청에 그 부탁을 해가지고 박수웅의 그 허가낸 서류 원본을 제가 다 입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뚫고 찾은 굴은 아치형이 아니고 아치 저 넓이가 1.5m인데 쟤는 1.8m 그리고 사각굴입니다. 정사각굴입니다. 가로가 1.8m, 세로가 1.8m, 사각굴입니다. 그런데 그 육군사관학교 아까 탄약고 담당이라든지 그 지하굴 전문가들을 다 알아봤더니 군대에서는 통로라든지 또는 그 창고 보관할 적에 무슨 중요한 물건 같은 것을 보관할 적에 항상 이 사이즈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엊그제 내가 말씀드렸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금 같은 것을 숨길 때는 꼭 이 사이즈를 쓴다. 왜냐? 지각 변동이나 지진이 나도 절대 굴의 형태가 허물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이즈를 쓴다고 말했는데 백준음이 만든 그 의뢰공장 도면에 보면은 문현동 의뢰공장 도면에 보면은 당장 그 저와 똑같은 제가 찾은 굴 아까 10m 가면 T자로 갈라진다고 했죠. 그 10m 가면 T자로 갈라지는 그 10m 굴이 제 당장 3개인가 4개인가 보입니다. 그게 옆에 졸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들도 다 금이 들었든지 그거는 제가 들었다 안 들었다 제가 그 지금 한 번도 제가 그거는 제가 모르니까 제가 뚫은 굴이 아니니까 제가 금이 있었다 안 있었다 내가 그런 아무도 뜯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거기에도 금이 들어있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그 도면에 그리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양이 아치형이고 사각이고 틀리다. 그 다음에 길이는 아까 박숭이 굴은 재판하면서 나타났는데 전체가 22m였다. 수평굴의 길이가. 그런데 저는 그 도굴단들 도면에 보면은 수십 킬로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막아놨어. 이놈들이 저 박숭이 굴의 연장인 것처럼 돌 포대 등으로 한줄 소금에 주무 말대로 한줄 소금 포대 공포대에다가 잡석이나 쓰레기 등을 이어가지고 그 굴이 박숭이 굴의 연장인 것처럼 30m를 그 나머지 T자로 갈라지는 데는 그 한쪽은 태워놓고 또 저쪽에 가서 10m 가갖고 왼쪽으로 막장인데 그쪽에 또 막아놓고 그래서. 어쨌든 30m를 갔다 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30m하고 20m하고는 그거는 저 판약의 틀입니다. 정리하자면은 하약 갖고 봤다. 그다음에 아치형이다, 사각형이다. 그다음에 방향이 틀리다. 하나는 남쪽 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고 박숭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와서 끝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다른데 또 2m의 깊이 2m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재판하면서 재판 기록에 다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굴단들이 어마무시한 도굴단들이 무시무시한 도굴단들이 무성 무진동 하약을 사용해 갖고 거기에다가 저 박숭이 굴로 갔다가 찾아냈다고 내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그거는 통영의 다이버 김원택이 그 옆에 이상한 구멍이 하나 있어서 돌아 나오다가 30m 갔다가 돌아 나오다가 우리 머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45도 사선으로 된 그 구리였답니다. 그래서 아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이리 거꾸로 머리가 저 앞쪽이죠. 거꾸로 이리 내려가니까 쭉 미끄럼 타듯이 미끄러져 가지고 내려간 곳이 가니까 그게 구리 하나 있더랍니다. 그런데 불로 비춰 보니까 한 10m 정도 돌포대가 텅 비어 갖고 없어지고 10m 붙어서 그저 돌포대가 제의 갖고 저쪽 반대쪽으로 꽉 들어차 제의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원상 복구된 박숭이 굴 속에 10m 정도의 그 메카난 알마금 또는 데메움 해놓은 그 2005년 4월 6일 날 그 복명서에서처럼 그걸 그 아까 구멍을 뚫어 갖고 그 연결 구멍을 뚫어 갖고 무슨 무진동 하약을 가지고. 그런데 대구에서 하약이 몇 상자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하약을 왜 갖고 오는가 그런 정보를 내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아까 2005년 7월 14일 날인가 13일 날 그 오후 1시부터 내려갔던 그 굴속에 내려갔던 통영 항남동에 그 돌고래 다이버쇼 김은택이가 그 박숭이 굴을 갖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 왜 그 박숭이 굴하고 연결해갖고 박숭이 굴 속에 알마금 대매움 해놓은 그 포대까지 끄잡아 올려갖고 쇼를 연출로 해가지고 박숭이 굴의 연장인 것처럼 해놓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물 속에서 그 지랄병을 치는 거는 다 금을 처먹고 덤티기 씌우려고 저것도 변명하려고 그래 해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충분히 또 그래 할 놈들입니다. 그놈들이 얼마나 금을 보니까 눈가리가 희뜩 비비지겠습니까?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근데 사람도 며칠 찍있는가도 몰라요.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면은 저거 편끼리도 찍이 있을 수도 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전모가 지금 안 드러나니까 지금 어리무중이지 무슨 짓이든지 할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 저거한테 아마 방귀를 치기 들고 옷통 벗었던 대가리 치기 들던 놈들이 있으면 그 지도 새도 모르고 막 구신도 모르고 안 없애버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그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절제하겠습니다. 여기서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방향 등이 다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짜고 치는 고수돕이라고 그 청와대에 그 노무위가 연결됐고 노무위가 그 도둑놈이에요. 그 임업시험장에 묘목장에 들어가서 그 단감나무를 갖다가 백줄을 훔쳐갖고 저거 세이 녹음평이 하고 그래갖고 저거 집에 뒷산에다가 그 저 가수원을 단감 김해 진영이면 단감 아닙니까? 단감 가수원을 조성한 놈이 그 노무위 그 새끼예요. 그 새끼가 그 자랑처럼 그 시부리서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내가 아니 그는 지금 내 이야기한 거는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 여러분 저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내가 그 나는 헛소리하고 그 카드라는 안 합니다. 내가 왜 카드라는 내가 안 하느냐 하면은 나는 글로 써갖고 묵고 살던 작가입니다. 논픽션 작가입니다. 작가가 카드라 하면은 작가는 글 쓰는 생명을 잊어버려요. 책임 못 지는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박숭이 굴로 사기 쳤다고 덮어씌웠습니다. 이 사람 참 피를 토할 일 아닙니까? 전부 다 판사 놈들을 갖다가 그 위에 청와대에 저 그 당시에 뭐 민정사회수석인가
사회 뭐 민정수석인가 민정수석인가 하던 그 어 그 어 가짜 대통령 그 어, 문과가 문과가 조정을 해갖고 어 그래가지고 어 어 저 어 박숭이 굴이라고 어 근처에 그 그럼 찾아가다가 저 의뢰 공장 찾아가다가 실패한 굴 어 그 그래갖고 쟤를 감옥살이 44개월 징역 살렸어요 어 그러니까 저 그 교활한 말이지 사악한 사악 사악 이제 사악이란 말을 오늘 처음 썼습니다 어 삿대를 사자 그러니까 가짜라 이 말 악마라 이 말이죠 사악한 백주름이가 그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아이고 뭐 가짜가 막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지 노가하고 문가하고 아 춤을 추니까 얼마나 어 힘이 나고 말이지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산더미같이 있지. 어 이러니까 저를 진역 보낼 때 얼마나 어, 꼬시고 어 그런데 차라리 그때 죽였어야 돼요. 어 감옥에서 어 병사로 위장하든지 그냥 해갖고 죽였어야 어 어 그 지금 어 이런 치욕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 명이 길어서 안 죽었습니다. 어 그래 지금 살아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폭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드릴까요? 네. 그 우리 정선생님의 그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네. 정선생님께서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어. 분명히 이미 죽임을 당해도 몇 번을 죽임 당할 분인데 네. 지금도 살아있음은 첫 번째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문재인이를 끌어내리는 결정적 증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살아남으심이고 네. 두 번째 정생님 본인도 정말 지혜롭게 본인을 잘 보호하셨고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정생님 보호하셔서 대한민국 구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십니다. 예,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자만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뭐 저는 낮은 언덕인가 높은 산인가 강인가 바닷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냥 그 현재에 이르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 말씀해 주시죠. 예예. 예. 그래서 제 이 억울함이 뒤늦게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33년 하다가 그 노무현이 가족에게 정확하게 말해서 그 아들에게 또는 노무현이 저거 누나의 사이 그 정재호라는 그 법무법인 부산 그놈 아주 그 교활하고 더러운 놈입니다. 내가 그놈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아, 그가 복마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막 주제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내가 하기로 하고 그 정재승이라 하는 그 교활한 그 아주 그 또 미꾸라지 같이 생긴 그 변호사 그 호러 새끼 그 언젠가는 그놈의 새끼 그 내 내한테 한번 걸렸으면은 그 내가 그때 그 새끼한테 당한 치욕을 내가 한번 갚아줄깁니다. 그래서 그 새끼하고 그 노락하는 뭐 노무의 새끼하고 같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그 부산대학교 철학과 그 최우은 교수를 그 호소를 했어요. 가재물로 대학원생한테 가재물을 갖다가 노무현이 그 전자개표로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뭐 그런 내용을 가재물로 내줬는데 그것을 그 자빨 대학원생 한 놈이 신문사에 갔다가 발라가지고 그 신문에 기사가 조그만하게 났어요. 그 나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징역 뭐 6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받은 것이 부산대학 교수가 공무원이니까 그게 파면이 된 거 아닙니까? 33년 동안 그 학자적인 그 직업을 쉽게 말해 그만 밥통을 교수 밥통을 그만 날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최우은 교수가 아스팔트로 내몰린 거 아닙니까? 그 최우은 교수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황금 백합잡전 책을 내가 한번 줬는데 읽어보니까 그 기가 안 차니까 남구청에 민원실에 자기 발로 찾아가서 그
그 박수홍이 굴에 대해서 남은 근거가 뭐 있는 서류가 뭐 좀 남은 게 있는가 한번 찾아주시오 했더니 그 담당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따다닥 두드리니까 여기 있네요. 그것을 찾아낸 게 복명서입니다. 그 복명서에는 그 사진하고 사진 두 장하고 박수홍이 굴 없어졌다는 언제 없어졌는가 2005년 4월 6일 날 알마금 대매움. 내가 그것을 내가 알마금 대매움이라는 문자를 내가 배웠어요. 굴 속을 텅 비게 놔주는 게 아니고 알로 막는다. 알로 막는다. 그게 알마금 팥등 군형을 다시 메운다 해서 대매움. 그래서 뻥 뚫린 채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착착 흙이나 돌로서 알로 막아가지고 그 빈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증명서가 바로 복명서입니다. 그래서 그 굴이 없어진 날짜가 2005년 4월 6일 날 없어졌다고 담당 공무원이 출장 가서 확인하고 복명한 것을 그 서류를 복명서를 찾아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참 허탈하더라고. 그걸 진작 그 찾았으면은 그 내한테 그 진역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굴에 없어진 굴에 없어진 굴에는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간이 전혀 없는 굴에 가지고 무슨 일본 굴이니 뭐 사기를 치니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작 없어진 굴로 가지고 내한테 똥바가지를 덮어씌운 겁니다. 밥송이 굴을 없어졌는데 내가 몰랐지요. 나는 그런 걸 내가 너무 굴이 뭐 박송이 굴에 내가 일단은 전에 투자는 좀 했지만은 그쪽하고는 끝이 났기 때문에 내가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처에 공교롭게도 그 근처에 그 와가지고 있던 박송이 굴이를 핑계 삼아서 핑계거리로 삼아가지고 아니 나를 바로 말아 딸딸딸딸 말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아도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는 그 돼야 되지. 아 생으로 그냥 날로 그만 사시미를 친 겁니다. 이거 절 모르고 사시미 당한 겁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4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감옥 속에서 감옥 속에서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저놈들은 김홍란이를 시켜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금이 산더미같이 있으니까 그 졸물들이 금이 그 한 가방이나 두 가방이 뭐 얼른 그냥 팔아먹고 숨기고 어디 들고 튀어서 그만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긴데 아이 거기 산더미 같은 금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야 이거 뭐 너무나 이거 벅차지요. 이거 야 큰일 났다. 참새가 쌀을 한 가마에 먹을 수 없거든요. 쌀 한 톨 먹으면 배가 부를 건데 한 가마에를 어떻게 먹어요? 그런 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쌀 창고를 방앗간 쌀 창고를 통째로 그냥 참새들이 차지한 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뒤에 후환이 겁이 나고 들통이 날 우려가 심하니까 그때 양아치 참여정부 청와대하고 접목이 된 겁니다. 그때 접목이 된 그 사안이 그 잘 정난하게 나타난 것이 A4 용지 404쪽짜리 탐사 일기라고 그 404쪽짜리에 그 김성태가 썼어요. 그 소도동놈 그놈이 그 워드를 쳐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거 내가 하나하나 내가 앞으로 다 공개할 거예요. 그게 등장인물이 전부 실명입니다. 실명. 그 가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끝내 오리발을 내는 것이 이제 저거는 말을 바꾸면 안 되니까 죽어도 감옥으로 쳐 들어가더라고 해도 박송이 굴이라고 우기겠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제가 두목 백주름이 가방을 내가 두 번 틀었다고 내가 자랑처럼 문장처럼 내가 이야기했지요. 별거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올무에서 올무에서 어떻게 빠집니까? 그거 명확한 쥐가 만들어 놓은 자가당차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자가당차 쥐 그물에 쥐가 파놓은 함정에 그놈이 직접 쥐가 빠져버렸어요. 못 빠져나가요.
내가 왜 저 억울한 지적을 사느냐. 그거는 저 무식한 저 고등학교 나온 저 두목이 작동을 해가지고 방금사에게 조종을 해가지고 할 리가. 그거는 만무한 일 아닙니까? 아, 방금사가 뭐 나이롱 뽕 해갖고 방금사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했느냐? 그때 청와대가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작동했다. 그 중에 그 한 부분이 김영종이라는 그 신촌내기 그 당시에 그 검사와의 대화의 밤에 김영종이가 노무인에게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왜 그 당선자께서는 뭐 당선자가 후보자가 뭐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 그 아직 임명식을 안 했으니까 취임식을 안 했으니까 왜 저 부산 동부지청에 전화를 걸었습니까? 전화 건 목적이 뭡니까?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방황을 해가지고 우물우물 저 하는 것이 노무이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 이리 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막 갈자는 거지요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그 어떤 아는 지인에게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는 별로 그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는 애기한테도 안 통하는 말을 갖다가 그 하는 것이 그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내가 수사받을 적에 2005년도에 그 5층에서 서범주이라고 하는 그 대구놈한테 고려대학 나오고 그 저 검사된 놈 그 뚱뚱이 그놈한테 새파란 젊은 애 우리 집에 그 아들보다 나이 어린 놈한테 서범준입니다. 서범준 지금 판사랍니다. 그런데 이 서범준이라는 이 자를 지휘했던 검사가 옆방에 그 뇌물검사 조이파리한테 20억인가 30억 받아먹고 그 감옥 징역 7년 받아갖고 지금 뜨고 있어요. 그 뇌물검사라고 하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김광준이가 이 사건을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부산 문현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모찌를 한 그 대단한 그 일을 한 놈입니다. 김광준, 서범준. 아 어찌된 판인지 저 뭐 준자가 나를 내한테 그 저 바로 해코지를 해가지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백준엄 준자, 준자하고 종자하고 그러고 군대는 제일 많은 게 해병대라. 내가 무슨 해병대 억하 심정이 있겠어요? 내 셋째 동생도 해병대 나왔고, 내 사위놈도 해병대 나왔고, 한데 해병대가 내하고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데. 그런데 전부 해병대라. 어찌된 파인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전부 다 저 경남 고등학교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그 다음에 또 대학은 뭐냐면 서울대학이라. 아이, 나, 이 어이가 없어요. 당시의 청와대가 정확하게 말해서 노무현이가 문재인에게 지시하여 그래서 작동해서 검사 판사에게 압력을 이어가지고 해유를 하고 조종을 하고 당근을 묵을래 채찍을 맞을래 해가지고 봉가를 치고 해가지고 억울한 죄수를 만들고 문현동에 금도구를 덮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제가 제 개인 힘이 없는데 아니 제가 그 동서남북에 외치면은 외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사람들의 그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면 또라이락 합니다.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를 제가 모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노무의 패거리인지 문재인이 패거리인지 문재인이하고 선이 닿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정긍긍이죠. 그래서 억울한 죄수를 만들었고 이 백준엄이 일당들은 희낙낙 아이고 막 이 천지가 전부 저거 거지 지 거지
아이고 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아이 살다 본 게네. 그 쇠가 빠진 10년 세월에 찾아놓으니까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항상 노인과 바다 그 웨밍헤이가 쓴 그 소설이 내가 항상 내 머릿속에 그려져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그 큐바 하바나가 노인의 본부지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낚시를 나갔는데 그냥 배보다 더 큰 새치락 하는 고기를 낚았잖아요. 사투 끝에 천신만고 끝에 우리 낚아가지고 들었는데 이 상어들이 나타나 상어들이 나타났고 이 상어들이 그 고기 살을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바나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그 뺏다구만 근데 그 뺏다구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고 놀래지요. 그런데 그 생선은 그 상어들이 뜯어 먹으면은 그 똥이 됩니다. 생선 똥이 되고 생선이 밥이 되지만은 이 검은 삶아 먹는 것도 아니었고 고구마처럼 쪄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었고 생선처럼 튀겨 먹는 것도 아닙니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문현동 검은 그거는 조사해 보면은요 저 도굴단 백주름이 잡아다가 거꾸로 달아매 놓고 한국의 수사 기술은 아주 발달했대요. 추적 들어가면요. 못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증거가 명백한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 사건이라고 내가 생전 처음 들었어요. 내가 그 들은 사람은 내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현역이기 때문에. 정 선생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특수 사건이기 때문에 CEO가 없습니다. CEO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 특수 사건이냐 했더니 이게 국가를 들었다가 나왔다가 몇 개도 들었다가 나왔다가 국가도 사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특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특수 사건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 얼굴에 하색도 이리 좋고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아직까지 제가 잔물이 덜 빠졌구나. 내가 아직까지 앞전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씻어야 내가 연단이 되겠구나, 연단. 단련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딜 수가 있었지. 아이고, 내 금이 저놈들이 다 빨아먹었다면 내가 병이 나갖고 심장이 터져 죽었겠지요. 자, 그래서 결론은 원상 복구되어서 알만큼 대매운데 없어진 굴로 가지고 사기쳤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또 검찰이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개판인지 이게 나타나는 그 바로 바로메에다가 문현동의 금도굴 사건입니다. 만약에 문현동의 금도굴 사건이 제가 주장하는 대로 클로즈업 되면은, 햇빛 속에 클로즈업 되면 나타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검찰 개혁, 그야말로 물갈이 청소, 그 다음에 사법부, 전부 다 물갈이 하는데 큰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썩었어요, 썩었어. 그런데 이대로 갔다가는 자꾸 억울한 사람만 나와요. 김일성이 그 장학생들 다 잘라내야 되죠. 땅 속에 재여져 있던 산더미 같은 금을 이등충 일본식 한자 황토색 마다리 포대 속에 도굴당과 갈라먹기 청와대 참여정부하고 갈라먹기 위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내가 증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반박 기자회견을 하여 하늘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여서 거짓말로 시작. 그래서 내가 그놈을 사이코패스라고 했고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도덕적 불감정.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걸 구분 못하는 놈이 그 백주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라고 했지. 괜히 그 제가 악담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모함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구분 못하고 지가 하면은 선한 것이고 남의 상대가 하는 것은 전부 악이고 자기의 적군은 그래서 레로람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어느 나라의 군주가, 어느 나라의 절대 최고 권력자가, 아니, 일개 그 자본도 못하는 쓰레기 같은 범죄단을 하고, 접목이 되어서 갈라먹고, 억울한 사람을 갖다가 그 감옥속에 처발라버리는, 그 필리핀에도 한 건 있었어요, 이름권이. 필리핀에, 있는 거는, 그게 이제 야마시타 골드입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한국에도 야마시타 골드의 그 사정권이 아닙니다. 나와바리가 아닙니다. 일본말 써서 미안합니다. 필리핀에 그 로베르토 록사스라고 하는 영감이 한 몇 년 걸려가지고 그 야마시타 골드를 찾아냈는데 마르코스가 지금 말기에 꿀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감이 한 2년 반인가 옥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석방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르코스가 도망간 망명간 그 저 하와이까지 찾아가서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 한국의 언론에 난 걸 제가 봤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큰 힘이 그 당시에 됐죠. 그래서 그 이 로베르토 록사스가 필리핀 영감이 그랬다면 정충제는 한국의 제2의 로베르토 록사스 같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나타납니다. 아, 제가 죽어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가 명이 잘라 죽더라도 이거는 나타납니다. 왜? 태평 TV에서 한 서른 번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거는 덮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나타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아, 이거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 사이코패스 백준엄의 그 엊그제 반박 기자 이거는 참으로 요절복통할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내가 그 특정 방송의 그 간판은 들무이지 않겠습니다. 아, 그 뭐 우파라고 해서 막 설치던 그 저 유튜브들이 선착순으로 주구 사냥개가 되어가지고 언제 지가 저것들이 언제 문현동을 알았다고 옳다 그리다 맞다 틀리다 왕왕 짓고 있어. 그거는 코미디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이코패스 백준엄이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Why? 왜? 김홍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났고 광주의 서구 지평동 금호 쌍용 아파트 사는 김홍랑을 찾아가서 금독을 지분 100분의 5를 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을 하는 회사 2002년 5월 13일 날 남포동 피닉스 호텔 에서 결성한 제 주주총회 회사를 띄웠지. 그게 도굴 회사입니다. 도굴 범죄단체입니다. 그 도굴단들이 저를 고소한 도굴단들이 이게 밝혀지면 전부 그 범죄단이 됩니다. 범단 죄수들이 전과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범단입니다. 100분의 5%를 주고, 100분의 5를 주고, 그리고 100분의 5를 주는 대신에 땅을 사라. 현장, 거창 근처에 땅을 사라. 그래서, 김홍랑이 100분의 5를 주고 땅을 사고, 또 조건이 두 달 있다가, 그로부터, 그러니까 2002년 4월 29일 날, 공정 계약을 하고, 매매 공정 계약을 하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백준엄 을이고 김홍랑 갑이고 갑과 을 사이에 약속을 한 것이에요. 4월 29일, 5월 29일, 6월 29일, 뭐 7월 며칠 날, 7월 28일인가? 7월 28일? 두 달인가 세 달 만에 산 돈에 땅값을 준 돈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갑절로 준다. 김홍랑이 준다. 그 다음에, 땅을 산 대가가 100분 5다. 그러니까, 김홍랑은 꼭 묻고, 알 묻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금독을 집은 100분 5도 묻고, 땅값도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다면은, 세 달 만에 또 10억을 벌이갖고, 20억을 학계, 원래 땅 살 때 10억하고, 또 보태기 10억. 그렇게 고스란히 앉아서 이래서
김홍랑이가 오색등을 저 벤츠 자동차에다가 싣고 가서 인부들 라현철이를 비롯해서 막 인부들이 그 떡을 묶고 큰 굴 찾았다고 난리를 춤을 추고 난리를 했다는 지었다는 것이 그 일기장 속에 고스란히 그 나타나가 있습니다. 참 영화가 되면은 여러분 재미있겠죠? 그거는 문가가 잘 쓰는 어투를 한번 흉내내 봤습니다. 그 저 김홍랑이라는 사람, 땅을 산 사람, 경기도 광주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이 경기도가 아니고 아, 저 전라도 광주 죄송합니다. 아, 전라도 광주에 살 지평도 살던 사람이 뜬금없이 부산 문현동에 나타나서 땅을 산 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 여자라고 해가지고 부산에 땅을 사지 말란 법은 없지요. 우리 한국에. 그런데 그 금이 없었다면은 그 여자가 굳이 그 호미진 그곳에 백주놈이 말을 듣고 땅을 살 리가 만무하죠. 김홍랑의 개인적인 신분을 파악해 보니까 그 죽은 김대중이의 기공사 안마해 주는 거죠. 기공사가 아마도 김대중이 아니고 아니고 김대중이 각시 늙은 할망구 이휘호 이휘호의 기공사 그렇지 이휘호의 기공사 그렇지. 그러면 김대중 이휘호 노무현 문재인은 다 한 통속 아닙니까? 서로가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이제 내가 이제 요즘 와서 내가 초점이 흐트러질까 싶어서 김대중이를 내가 그자마 여지 않았는데 말 그런 말을 갖다가 내가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김홍랑이가 여성 담당 비서관으로 김기영이라는 서울경찰청 차장을 대동하고 한보이 시켜가지고 문현동 현장에 고사 지낼 때 온 날짜가 2002년 5월 28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2년 5월 28일 같으면은 뭐냐면 김대중이가 아직 근자에 있을 때다. 그럼 김대중이 그 아까 말한 그 여자 신필규가 여성 담당 비서관인데 그렇죠. 이 여자가 김대중이 청와대에 말하자면은 소속이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성립되느냐면은 이 무시무시한 금이 재여 있다는 걸 신필규가 보고 갔거든. 그날 와서 보사 지내는 거 다 하고 저 로봇가 들어가서 자동 로봇가 들어가서 불러서 가지고 물속에 금 포대가 저희가 있는 장면을 봤다는 것이 일기장에 다 있잖아요. 묘사가 돼가 있고 그다음에 엊그제 보물을 쫓는 사람들 부산항 문현동 잠수함 기지 거기에도 그 다 나타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시청자들을 상대로 내 낭독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 김대중이한테도 보고가 됐으면은 노무현만 꿀꺽 잡순 게 아니고 김대중이하고 갈라먹었다는 그 이론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을 이제 그 조사를 하면은 노무현 청와대 참여정부 청와대를 수사를 하면은 내놓고 거기 그 흘러가면은 흘러갔으면 그런 게 전부 다 나타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김대중이하고 노무현하고 짝짝꿍이 됐다. 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정치적인 자기 스승이고 아버지가 김대중이기 때문에 김대중이한테 갈라먹어야 똥창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덜 불안할 것이기 때문에 갈라먹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도 되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 100분의 5를 주고 현장 땅을 시가의 3배쯤에 사도록 했나? 금이 없는데, 정충재 박송이 굴을 찾아가지고 사기치는데, 그럼 니 같은 백리시 같은 놈이 그것도 모르고 땅을 사도록 했어? 그리고 그 금을 끄잡아 올리는 그 수직 상하 운반용 성강기를 갖다가 그 8월 말에 왜 현장에 그 널브러져가 있었어? 사진 찍게 했어. 그 다음에 왜 그 수직구 안에다가 그 직경 15cm짜리 길이 1.5m 양수용 쇠 파이프를 3개나 장애물로 박아놨어. 그 다음에 너가 입으로 말했지?
30kg 되는 쇳덩어리를 갖다가 저 물속에 장애물로 설치해 놨지. 그런데 쓰레기가 있고 버릇고 쪼가리가 있고 박승희 실패한 금 찾아가다가 보물 찾아가다 실패한 굴에 그런 걸 설치하고 정충제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4중 5중으로 그 잠 식은 장치 그 장애물을 설치해 놓을 수 있나?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이다. 그거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